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왜 그렇게 축의금에 자기의 본명을 써야 되는지 저는 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익명으로 쓰게 되면은 좀 부담감이 덜하지 않을까.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낼 때는 정말 대문짝만하게 쓰다가요. 돈을 조금 내야 할 때는 이렇게 소심하게 부적에다 쓰더라고요. 아, 이제 홍콩에서 이게 축의금 이름 안 적거든요. 제가 처음에 한국 와가지고 축의금 같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몇 장 써가지고 돈을 냈거든요? 그러면 자기 이름 쓰는 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오. 근데 그 이름을 안 쓰면 신랑 신부가 좀 답답하지 않나요? 어, 누가 낸 거지? 머리 터지죠? 머리 터져. 야, 이게 도대체 이게 누가 냈을까? 네. 네. 축의금 그냥 돈 내는 게 아니고 그 축의금 낸 다음에 그 이름 써야 돼요, 그 수첩에. 근데 아, 그렇지 않으면은 식당 티켓 못 받아요. 그 지난번에 식권. 네, 저번에 제 외국 친구가 그 한국 결혼식에 놀러 갔는데 돈 안 챙기고 그냥 선물만 가지고 갔대요. 근데 그게 돈 안 냈으니까 식당 티켓 못 받은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못 받아가지고 그냥 밥 안 먹고 아이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친구가 아이고. 너무 당황스러워요. 아니 어떤 선물 가져갔는데? 그거는 좀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이 친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집들이 갈 때 이런 사람들이 그 세체랑 휴지랑 그 신호 부부한테 주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가 똑같아. 이런 그 휴지랑 세체 가지고 갔대요. 결혼식장에? 결혼식장에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 세트하고 세제하고 이렇게. 바보예요.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는 꼭 이제 돈을 안 내서 식권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네. 밥값을 왜 수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결혼식장에서는. 아, 그렇죠. 절차상 그렇게 하는 거지 꼭 돈 안 내서 식권을 안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네. 네. 저 신랑 신부 하객입니다. 그러면 다 줍니다. 그렇죠. 네. 하여튼 제 결혼식 때는 미리 식권을 드릴게요, 제가. 네. 제가 오늘 녹화 끝나고 드릴 테니까 전혀 부담 없이. 저도 이 축의금 때문에 처음에 한국에 결혼식 갔을 때 그것 때문에 또 한 번이 좀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일단은 축의금 주는데 신랑하고 신부 축 따로 있잖아요. 그거 모르고 잘못 줬어요. 아, 신랑 측인데 신부 쪽에다 돈을 내셨군요. 네. 아, 이거 따로 쳐야 되는 거 모르고 그냥 아무 때나 주면은 될 것 같아서 그냥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 줬어요. 뭐 잘 나눠서 쓰겠지만 뭐 일단은 축의금도 드리지만 선물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결혼식장에 딱 가시면 안쪽 테이블이 이렇게 크게 테이블이 있어요. 거기에 선물들이 한가득해요. 어떤 선물들 주로? 이제 보통은 신랑 신부 측에서 미리 말씀하시는 편도 있어요. 근데 보통 노트북이나 냉장고, 네, 양털 뭐 이불 같은 것. 양털 이불까지. 네. 미리 신랑 신부가 원하는 물건을 네, 리스트를 이렇게, 주면 네. 그중에서 골라서 네. 하객들이 사오는 거고요. 네. 핀란드에서 다시 똑같이 이런 위시리스트 그런 게 거의 하는데요. 네. 근데 요즘 뭐 한국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저는 이거 축의금이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뭐 핀란드에서 예물이나 그런 게 없잖아요. 혼수도 없고 돈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선물 줘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여기는 워낙 많이 들어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태리에서 두 번째 결혼식 할 때 똑같은 남편이란. 그때 제가 손님들한테 부탁한 거 물어봤어요. 선물 주고 싶지 않고 저한테 그냥 돈 주세요. 한국 스타일으로. 아, 실제로 그 이태리에서 결혼식 할 때 돈 받으셨어요? 네,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이태리에서 못 살아요, 지금. 거기서 만약에 선물 주면 어떻게 한국까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그렇게 됐어요. 케냐에서 정착장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정착장에서 아마 선물인지 저한지 아니면 축의금인지 쓰고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선물 갖고 와요. 이런 선물 필요 있어요. 아니면 선물 필요 없고 돈 갖고 와요. 만약에 청첩장에 적혀 있는 거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선물인데 만약 돈을 냈다, 혹은 돈인데 선물 냈다. 네, 선물 내면 이렇게 큰 선물 다른 사람에게 팔아요. 큰 선물은 네. 필요 없을 땐 다른 사람에게 네, 팔아요. 네, 친구 보고 누구 냉장고 필요 있고.
아마 그 친구 냉장고 비리에 있어요. 그럼 혹시 냉장고 비리에 있어요? 그럼 말아요. 보니까 결혼식에 쇼핑하러 가는 사람도 있겠네요. 맞아 맞아. 이거 사 영어 나이트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가만히 있자 오는 물건이 뭐가 있나. 아 이거 얼마예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특히 요즘에 부모님 차 많이 선물로 해요. 차요? 네, 차. 와, 오. 차 받으면 이 차 갖고 갈 수 없어요. 그럼 누구 차 필요 있냐고 계속 보고 그럼 다시 받아요. 오. 오. 아, 케냐가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상당히 쿨한 나라예요. 아주 더운 나라인데 합리적으로. 그 마인드는 아주 정말 쿨합니다. 그러게요. 내가 방금 준 선물 자동차가 딴 사람의 주인에 대해서 타고 가고 네. 뭐 이런. 네, 네. 필요한 사람이 쓰라 이거죠. 네. 오, 네. 괜찮아요. 그래.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 이렇게 막 선물 같은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이제 식당 결혼식에서 이제 밥은 공짜예요. 누구나 밥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 같은 거는 아주 아주 친한 친척들끼리 이제 선물을 줘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선물도 안 주고 뭐 재의금 같은 것도 안 주고요. 그냥 와서 밥 먹고 거기서 즐기는 거예요. 지금 축의금하고 선물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외에 또 한국 결혼식 신기했던 거 뭐가 있을까요? 제일 신기한 거 아무래도 시간이 아닐까요? 시간? 예, 시간. 가면 뭐 식하고 사진까지 다 찍는데 뭐 한 3, 40분이면 되고 그다음에 밥 한 뭐 15분, 20분 먹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아마 다 공감할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 돈 많이 들고 더 투자도 많이 하고 또 웨딩드레스도 잠깐만 입잖아요. 되게 좀 신부 제가 신부 입장이 되면 너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더 하객 입장에서는 은근히 적응이 되더라고요. 요즘 그 예식이 예식장 그러니까 식 자체가 30분 넘어버리면 불안해져요. 아 이거 지금 끝나야 되는데 아 발을 밥 먹어야 되는데 아 배고픈데 발이 왜 끝나면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네, 근데 결혼식만 좀... 빠른 게 아니고 맞아요. 따로 씨 말도 빨라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제 말이 그 말이요. 다른 분은 말씀하신 건 정말 똑같아요. 저 처음에 식권 받으라고 사람이 막 찾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정말로 그 자리 찾으라고 정신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상 사람이 대화하려고 그럼 사람이 웨이터 서빙하는 사람 막 그죠. 저기요 다 드셨어요? 되게 뭐라고 짜증났거든요. 뭐 먹지도 않는데 뭐 더 드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아 먹지도 시도 않는데 왜 드셨어요? 혹시 저 두 분 저 남매 아니에요? 다른 씨하고 이렇게 누나. 제이슨도 같이 빨라지고 있어요. 아 성격 비슷한데. 그러네요. 맞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오래 먹으면 이제 그 다음 결혼식 때 오는 하객들하고 급식 때도 있잖아요. 정말 황당한 거죠. 그런 경우 있죠. 예, 핀란드 같은 경우는요 네. 하루 종일 하니까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해요. 그래서 그냥 예식장을 하나 빌리면 하루 종일 빌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태리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하루 종일 신부가 웨딩 드레스 입을 수 있어요. 얼마나 기뻐요. 아침에 입을 때 하얀색인데 저녁에 다 까만색이죠. 케냐에서 24시간 밤새까지 결혼을 해요. 네. 24시간. 네. 친구들이 누구 저 결혼하면 예. 오빠. 엄마 나 내일 올게 그러고 해야 되네. 원래 지금 결혼식 가면 네. 아마 이틀 정도 집에 안 들어가요. 왜냐면 결혼식 가기 전에 또 파티 있고 그다음에 아침에 교회 가서 결혼식 하고 먹어야 돼요. 식당 가서 그다음에 비료원 또 가서 그다음에 밤에 술집 가야 돼요. 그럼 여러 가지 친구 결혼식 똑같은 날 하면 고민 너무 많아요. 아 그렇겠네요. 네 누구 결혼식 갈 건지 잘 생각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아프가니스탄도 그래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다 5시까지 이제 일을 하니까요. 이제 대부분 결혼식은 우리는 저녁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예요. 왜냐면 그 결혼식은 한 번이잖아요, 인생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투명 결혼 못 해요. 그래서 많이 해야 돼. 더 오래 하고 그게 이제 끝나고 나 한국처럼 이제 얘는 서울 한 바퀴 돌기예요. 서울 한 바퀴 돌아요. 다들 막 이제 차 안에 앉고 한 바퀴 돌아요. 저도 결혼하면 KBS 앞마당이라도 네. 한번 돌아야 돼요. 축하해주고. 중국에서는 카퍼레이드 하는 차가 길수록 돈이 많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 카퍼레이드를 하는데 외제차가 정말 수십 대가 저는 대통령이 오신 줄 알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알고 봤더니 굉장한 재벌이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중국에서는 재벌은 아니라도 결혼식에 특이하게 하려고 한 사람 되게 많거든요. 이제 돈이 없으면은 아예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전체 신부를 업어서 예식장까지 업어서 가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옛날 그 바퀴 세 개 있는 자전거를 아예 한
100개 정도, 99개 정도, 영왕희 99, 영왕희 뜻이 있기 때문에 아이 99개 그 자전거를 타고 신부를 모시고 예신화 가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 거리가 만약에 신하고 신부 집이 거리가 길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가고. 네. 그 신랑 결혼식장에서 쓰러지겠는데 결국.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얘는 중국에 태어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전 한국이에요. 이 친구는 동어절 전 한국식이에요. 과테말라에서 그렇지 않아요. 과테말라 가톨릭 국가인데 그 사람들이 미사를 봐요. 그날에 신랑이 성당에 먼저 도착해서 신부님이랑 얘기하고 예식을 준비한대요. 근데 신기한 게 신랑이 신부 절대 절 수 없어요. 왜냐면 만약에 그 신랑이 그 신부 웨딩드레스 보면은 물에 해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신부 웨딩드레스 마칠 때 같이 안 가면 화내잖아요. 삐지죠. 네. 반드시 화내는. 같이 가서 골라주고 이렇게 촥 했을 때 와우! 와우! 뷰티풀! 막 이런 거 해야 됩니다. 화장되게 안 해도 또 혼나고. 그죠? 아, 반드시 이렇게 앉아있다가 신부가 열리면. 그럼요. 그럼요. 만들어줘야 돼요. 기본 동작이에요. 네. 네. 그래야 이렇게. 안드류 씨도 한국에서 결혼하셨죠? 네. 근데 우리는 뭐 전통 혼례 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우리 친구 가마 들어주고 뭐 상물 놀이도 하고 닭 던지고 뭐.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쌀도 맞았어요? 어, 엄청 맞았어요. 아이고. 됐어요. 쌀. 그거 이태리에서도 똑같은 거 있어요. 쌀 맞이기. 그거 그냥 성당 끝나고 나서 신랑 신부 나갈 때 손님들이 쌀을 물어줘요. 그거 잘 살아라 그 뜻이에요. 혹시 크리스티나 씨도 결혼했을 때 쌀 맞았어요? 네, 이태리에서 쌀 많이 맞았어요. 오스트리아에서도 재미있는 풍습이 있어요. 결혼식 전날 저녁에 이렇게 폴터암드라고 하는 그 식이 있는데 거기는 신랑 신부하고 각 친구들 모아서 파티하면서 그 다음 접시나 화분 이렇게 깨뜨리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서 그러면은 앞으로 잘 살아라는 의미로 그렇게 깨뜨리는 거예요. 아, 일본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나요. 아, 일본에서는 접시를 캐리거, 캐거나 깨뜨린다라는 말 자체가 금지예요. 이렇게 하면 반대로 부부가 불행해진다. 불행해진다고 믿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그리고 오스트리아도 재밌는 거 결혼식 그 성당에서 하면은 그다음 끝나자마자 나오자마자 그 신랑 친구들이 신부를 납치하는 거예요. 네.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 납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데리고 어디 다른 마을에 어딘가 저기 식당이나 술집에 데리고 가서 그러면은 술 먹어요, 친구들. 술 많이 먹어요. 계속. 근데 신랑이 자기 그 할 일이 그 신부 찾는 거예요. 어디 간지 모르니까 네. 온 동네 다 찾아서 식당마다 다 찾아서 그 시간 많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막 몇 시간 걸리지. 그동안 그 친구들이 계속 먹고 마시고 하니까 나중에 신랑 마침내 와서 찾으면은 그 집을 다 해야 돼요. 돈 집을. 계산까지. 계산 다 해야 돼요.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예? 네?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안 못 찾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은 그럼 나중에 생각해서는 안 찾는 게 낫겠네. 나중에 저녁이 되면은 신랑한테 힌트예요. 힌트. 그거 아직도 못 찾으니까 그쪽 동네 한번 가봐라. 신랑 친구들이 술 먹고 있는 동안 신부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요. 뭐 그냥 같이 뭐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그 납치하는 거 있죠. 피난데도 있는데 근데 그때 신랑이 잦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다 하객들 앞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거나 시를 쓰거나 자기 신부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잘하면 이제 진부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비슷한 거 있고 그다음에 여기 좀 그러니까 뭐 여기 한국에서 부케도 그냥 지정해서 한 사람한테 던지고요. 그다음 케이크 커팅도 그냥 케이크 하고 그러니까 커팅만 하고 아무 다른 의미가 없잖아요. 좀 형식적으로 보이거든요 저한테. 근데 핀란드에서는요 이거 커팅할 때도요 남자랑 여자가 누가 자기 그
신랑이나 신부의 발을 빨리 밟았는지 에 따라서 그 이제 그 집의 권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우리 신랑의 발을 먼저 밟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의 왕은 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약간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렇게 쿵 소리가 나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쿵 해가지고 그다음에 아 그 이긴 사람이 이렇게 아 나였다 나였다 나였다. 맞아요. 불가리 똑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에 키스 해야잖아요. 그리고 키스 하다가 발을 밟아요. 신랑 신부는 집에서 앞으로 어떤 힘도 있는지 결정하는 거예요. 키스하면서 발을 밟아요? 네. 근데 이거 다 준비하겠네요. 재밌어. 키스하면서 이렇게 밟아야 된다. 일종의 기싸움이죠. 예. 네. 자, 2주에 걸쳐서 지금 세계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우리 서경석 씨가 뭔가 좀 느끼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이제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서 태어났어 봐요. 없고 그냥 결혼식장까지 이렇게 가야 이거 참. 예. 하여튼 저 우리 아내들한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아름다운 결혼 생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른 같아요. 예, 그런 아,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네.